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잠시 후인 오늘 11월 8일 화요일 오후 외교부에서 장클로드 각고소 콩고 공화국 외교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 경제통상, 개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 핵실험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윤병세 장관은 콩고 측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및 압박에 콩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각고서 콩고 외교장관은 이번 방한 계기에 오늘 외교장관 회담 외에도 한국 국제협력단 방문, DMZ 방문,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주최 경제인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윤병세 장관은 내일 11월 9일 수요일 외교부에서 루보미르 자오랄렉 체코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 협의를 갖고 원전, 방산, 과학기술, 인프라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실질 협력 확대 방안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오랄렉 장관은 정재계 고위인사 5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과 함께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간 공식 방한할 예정으로, 우리 부는 이번 자오랄렉 외교장관의 방한이 비세그라드 그룹 회원국이자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인 체코와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이태오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 8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제4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는 향후 10년간 아세안 지역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이 될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 2025에 대한 국내 각계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의 연계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이 조정관은 축사를 통해서 아세안 지역의 연계성 제고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기여를 설명하는 한편,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우리 기업의 아세안 연계성 사업 진출을 장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EU 위관리 협력 협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EU 간의 위기 관리 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 협정이 지난 11월 3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완료하여 12월 1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EU의 위기 관리 활동에 우리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EU 위기 관리 활동 주요 무대인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EU와의 정보 공유를 통한 유사시 위기 역량 강화 및 우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